제가 이렇게 진로를 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요, 저 미안해요. 내가 너무 날카로워서. 본인이 뭐 뭘 하고 싶다고 하면은 나는 응원해요. 근데 왜 그게 난 약사여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약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약사가 한 10년 안에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나요? 그래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아예 대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있겠죠. 네. 근데 본인이 약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어쨌든 뭐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약간 어떤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급 뭐 3,400 받아도 나는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한 삶을 추구하는 약사는 변화가 생겼을 때 도태될걸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약사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죠. 약사 내에서도 그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미국이랑 그러니까 호주랑 독일에서 약사를 하는 친구를 최근에 만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호주 뭐 이런 데서 뭐 월그린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약사들은 조금 다른 거 알죠, 한국 약사들하고. 한국의 약사들은 대부분 처방전을 갖고 일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누가 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뭐 상품을 내고 이러는데 좀 미국 약사나 이런 데는 실제로 좀 환자분들하고 상담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 중에서도 단순히 약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객을 어떻게 환자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한다고 들어서 좀 신기하게 봤어요. 약대에서도 그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나요? 환자들에게 막 대응하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서 약을 처방하는 방법에 대한 걸 많이 하나요? 저도 잘 모르긴 한데 그런 거를 잘 받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약사 쪽이 전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 월그린이나 미국에 있는 약사분들은 굉장히 약을 처방하는 거를 의사처럼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저 감기에 걸렸는데 뭐 코가 콧물이 나고 뭐 뭐가 어떻게 됐는데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이러면 그 약을 처방해 준대요. 그러니까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하는 거를 좀 약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놀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에서의 전문성이 좀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냥 3,400만 원 받으면서 페이약사 하면서 사는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AI에 의해서 금방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건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그 AI로 금방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잘 데이터화가 이미 잘 되어 있어서 그걸 학습시키기 굉장히 좋은 거여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 어널리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CT 같은 거 촬영해가지고 뭐 이렇게 암세포 찾아내는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가 딱 돼 있으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사가 약을 제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금방만 대체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좀 신기하고 뭐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을 또 이용하는 또 다른 더 고차원적인 어떤 서비스의 직종이 나올 수 있겠죠. 전 잘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반적인 약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고민해야지 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맞춰서 서바이벌 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제가 그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브라이트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네. 많은 도움되고 내가 너무 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메가스터디 자회사인 유니스터디라고 하는 곳에서 강사를 시작한 지가 한 7년이 넘었습니다. 6년, 7년이 됐어요. 2016년부터 했으니까. 내가 2016년에 처음 강의를 찍었을 때 난 솔직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할 거라고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 수강생들이 3명? 5명? 근데 왜 내가 3명, 5명이 들어도 나는 왜 행복했냐면 나는 그때 과외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과외라는 게 필연적으로 그 시간에는 그 학생만 봐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을 복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과외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를 복사하면 너무 좋겠다. 나라는 사람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저 학생한테 보내면 시간당 5만 원 내가 더 벌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맨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유니스터디에 가서 촬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안했던 방식은 인강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학원 강사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쪽에서 아 우리가 이번에 인강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하는데 그런 걸 한번 찍어보는 게 어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인강은 전 찍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강을 찍으면 그 시급이 안 나와요. 근데 전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 강의를 하면서 그 한 시간에 얼마 이게 필요했는데 그걸 안 준대요. 대신
강의를 팔고 남았을 팔고 어느 정도 퍼센트에 대한 개런티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저를 복사하는 그런 가치에는 맞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강의를 찍어서 이걸 똑같이 애들이 보면은 내가 한 명한테 가르칠 거를 두 명, 세 명한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찍어서 그걸 런칭을 딱 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애들이 안 본대. 요즘 애들이 막 시험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근데 뭐 나는 내 스타일대로 했고 그건 딴 얘기고 어쨌든 강의를 딱 런칭을 했더니 한 3명, 4명 보더라. 와, 난 너무 좋았어요. 3명, 4명이라도 보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복사가 됐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원했던 가치를 잃었죠. 근데 내 매출이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기업평가 같은데 재무제표 봐서 뭐 김영편, 뭐 메가스터디 아래에 있는 뭐 김영편이 안에 있는 유니스터디의 연간 매출을 뭐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보시면 대략 제가 얼마 버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대충 유니스터디에 강사가 몇 명 있는데 이 강사 몇 명이 1년에 얼마를 벌어 제끼니까 대충 나누기를 하면은 이 권준표 강사가 1년에 얼마 벌겠구나. 이게 대충 나오겠죠. 근데 그게 갑자기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매해 성장을 엄청 했지만 어느 순간 폭풍 성장을 하는 시점인데 그게 언제였냐면 2019년에서 20년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 때 왜 내가 폭풍 성장을 했냐. 애들이 줌으로 하는 강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못하는구나 라는 게 있으면서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갑자기 인강이 대학교까지도 퍼지게 된 거죠.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요? 브라이트님? 이게 왜 그 시대에 맞춰서 내가 왜 이렇게 터진 줄 알아요? 아마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거를 못 탔을 거예요. 그 시류를. 그 코로나의 그 유튜브의 뭐 활성화와 어떤 줌 강의와 어떤 뭐 대학 강의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뭐 제 강의를 들어봐서 아시잖아요. 우리 브라이트님은. 네. 왜 떴냐면 2018년에 내가 뭘 제안했냐면 그 회사 직원들한테 나는 Q&A를 그때 당시에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작성을 하는데 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지 모르겠다. 나는 애들한테 Q&A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를 내가 제안했어요. 나는 항상 지금 이 시점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성격 자체가 뭔가를 하면 더 해주고 싶고 뭔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오는데 이걸 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전달되는 거야. 근데 나는 내 강의를 들어주는 학생들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강의를 그러니까 진리 응답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나 그러면 나 강의를 해주고 싶다. 근데 내가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강의를 해주고 싶다? 어떡하지? 방법이 유튜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해결책으로 나온 게 유튜브였고 2018년부터 내가 조금 조금씩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니스터디에서. 근데 2019년에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내 영상이 어느 정도 조금씩 사람들이 유튜브로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내 영상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나를 사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학교에 나 알아요? 혹시 브라이트님? 그 학교에 나 아는 사람 많아요? 잘 모를 것 같죠? 아직도 많이 몰라요. 아마 한 학년에 한 두세 명밖에 모를 거예요. 기획과 몇 명 중에서.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냥 만족하고 요래 조래 살면 그 코로나의 대박 흥행을 나는 못 겪고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태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우연히도 나는 코로나를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난 2018년에 그냥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그 순수한 가치가 유튜브에 영상으로 남게 됐고 코로나와 함께 그게 터지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매출이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려줬습니다. 아마 이제 뭐 지금 4만 명이 들었으니까 제 강의를 4만 명이 들었는데 한 강의에 한 10만 원 하니까 대충 제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브라이트님 저는 돈 많이 번다고 치면 제가 여기서 만족하면은 3년 뒤, 4년 뒤에도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브라이트님? 더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출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감소되거나. 그렇죠. 계속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향후 5년, 10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고민들이 결과가 지금 이런 멘토링 서비스예요. 저 멘토링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주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배운 거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난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온해 보이는 그 호수 위에서 헤엄치고 있는 백조같이 보이지만 나는 진짜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헤엄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으로도 생각 엄청 많이 하고.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손준 회장님 영상 나오면 다 찾아보고요. 나중에 언제라도 메일 한번 보내려고. 메일 한번 보냈을 때그 사람이 얘기한 거 정확하게 문구해가지고 그 사람의 공감을 내려고 그런 식으로도 준비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다가 saturate 되고 도태할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이쁘고 나보다 더 강의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올 텐데 앞으로는. 하다못해 챗GPT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을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내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나는 하다못해 그런 학원 강사직을 하더라도 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요. 그리고 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실패도 많아요, 브라이튼님.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제가 회사에게 얘기하다가 까인 것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도 잘안된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예를 들면 티셔츠를 팔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안한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오픈 채팅방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한 번씩 뜻대로 안 됐을 때 낙담하거나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거기서 배움을 느끼고 한 단계씩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멘텀을 가지려고 하는 게난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오픈 채팅방도 거의 6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계시고 가춘표 채널도 비록 비루하지만 한 4,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이제 보유하게 되었죠. 앞으로 순수히 좋아질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는 한. 그래서 나는 우리 브라이트님이 뭐 약사가 되든 뭐 아니면 수능을 다시 보든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든 뭐 그거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난 무조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돈을 벌고 편하게 그냥 살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진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올려주신 그 솔루션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본인이 약사가 그냥 편하게 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약대를 가서 뭔가 약사 관련된 직업을 배운, 약사 관련된 거를 내가 배운 다음에 그거를 뭔가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어떤 뭐 비타민을 추천해주는 뭐 아니면은 정말 좋은 재료로 엄선한 어떤 약각 보충제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로봇으로 배달해주는 어떤 그런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다든가 뭔가 이런 어떤 한 차원 더 나아간 생각이 없이 그냥 편하게 약사하고 싶어서요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머리만 좋고 시험 머리만 있는 사람이 하는 징징대는 걸로 보여요. 좀 세게 얘기해서는.